안녕. 오늘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가져봤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속쌤이야. 구독과 좋아요. 자, KIMJ 땡땡땡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읽어보겠어. 저는 대구에 사는 고2 학생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미대 시각디자인과에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부모님 설득해서 이제 막 미술학원 가려고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주위에 알아보시더니 미래 입시 준비하기에 많이 늦었다고 하고 학교 선생님도 생활기록부에 미술활동 한거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던데 진짜 미대 입시 가능성 없는 선택일까요? 너무 늦었나요? 라는 사연이야. 보자. 지금이 2학기이고 10월달이지? 고3 올라가려면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밖에 안 남았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늦었다! 뭐 근데 이미 늦어버린 걸 어쩌겠어? 늦었으니까 포기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니까 내 말 한번 잘 들어봐. 봐봐,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빨리 가게 되잖아. 뭐 입시 준비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늦은 만큼 더 빨리 준비하고 더 열심히 달리면 돼.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늦었다! 그런데 괜찮다, 아직 가능성은 있고 미대 갈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 미술학원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 그래, 이미 늦은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주변에 입시 미술학원 알아보고 빨리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아 맞다 맞다, 미술학원 등록하게 되면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미술학원에 딱 가게 되면 넌 초짜잖아. 그래서 성극기부터 시작해서 초과정을 연습하게 될 거야. 근데 너랑 같은 나이의 고2 학생들은 이미 완성작을 샤샤샤샤 멋지게 그려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기초과정 하다가 멘붕 오는 학생들 여러 봤다, 미술 늦게 시작해서 가능성도 낮은데 이미 다른 학생들하고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으니 오마이갓,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걱정되고 부끄럽고 막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 정도로 좌절할 것 같으면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때 필요한 건 뭐다? 용기, 의지, 희망,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그림 그려서 전부 다 따라잡아 버리자잉! 아,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생활기록부, 미술활동 보고서는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만 필요한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왜 실기전형을 안 찾아보는 거지? 미대 입시를 하는데 일반 전형 또는 실기 전형에서 흔히 얘기하는 독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등등,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과 미술 활동 보고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건 입시 전략에 따라서 케바케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수시는 내신 플러스 실기, 정시는 수능 플러스 실기라고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간단하냐고? 맞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 수시든 정시든 실기 반영 비율이 훨씬 높다잉. 그러니까 실기 빡세게 준비해야 돼. 지금 미대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주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야. 너무 늦었다느니, 예체능 돈이 많이 든다느니, 미대 나와서 할 거 없다느니 등등등.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데 주변에서 자꾸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소리만 해대니까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작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한번 잘 생각해봐. 전국에 있는 미대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미대생들도 많고 지금도 미대에 가고 싶어서 아픈 팔을 참아가며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미대 입시생들이 있어. 과연 이 사람들은 바보일까? 이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후회할 짓을 사서 고생하는 것일까? 걱정하지 마.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너를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미대 입시생 주변 분들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드디어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꿈이 생긴 학생이잖아요. 제발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하시고 희망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뭐 잘된다 잘된다 해야 잘되는 거지 옆에서 자꾸 뭐 안된다고 처치곡해서. 그리고 KIMJ 땡땡땡땡땡땡아, 너도 잘 들어. 만약 미대 입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너도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진짜 겁나 열심히 해야 된다잉. 본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줄게. 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사소한 고민들을 사연으로 받고 있어. 채택되어 사연이 소개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 또는 이메일 주소로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마, 이게 미대 입시다.